네, 오늘은 지분 경매 파생 상품의 저자 조홍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8월 초에 지분 경매의 파생 상품이라는 이제 지분 경매 책 중에 세 번째 사례로 파생 상품 다섯 가지를 소개하는 이런 책들을 출시가 됐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 중에서 특수 경매 중에 또 특수 경매, 지분 경매 안에 그 안에서도 더 지금 파생 상품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 경매만 특화해서 저는 이제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같은 이러한 그 다른 특수 경매 외에 그거는 이제 취급하지 않고요. 병원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문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에서도 지분 경매만 특수하게 가르치고 또 투자하는 이런 그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와, 근데 20년 이상 이제 경공매 쪽에 일을 하셨고 강의도 많이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보니까 거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매가 일반화가 되고 대중화된 지가 이 정도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 초창기 때부터 그럼 쭉 해오신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뭐 인터넷 강의도 많이 뭐좀 보급화가 되고 또 이제 경매 강의 하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면서 네. 좀 많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경매가. 맞습니다. 네. 좀 과거와 지금을 좀 비교해 봤을 때좀 경매가 좀 대중화됐다라는 걸좀 언제 느끼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10년 전에 그런 거를 많이 느꼈었고요.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분 경매가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라는 거는 지분 경매를 처음 배우시면요, 굉장히 좀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1단계로 할수 있는 게 이제 다세대 주택의 지분, 아니면은 아파트의 지분 같은 거를 이제 처음에 아, 이거구나 하고 이제 공부하시고 실제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 막상 법원에 가보면 경쟁률이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일반 아파트의 경쟁률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대중화가 됐다는 거를 한 10년 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아파트나 또 다세대, 다가구 이런 주거시설은 도저히 손을 대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쪽에 제가 굉장히 전문화해가지고 특화시켜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그쪽에만 특화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심지어는 뭐 경매하신 분들은 놀랄 수도 있는데, 감정가의 10% 내지 30%에서 사서 감정가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러면 보통 뭐두 배도 나고 그쵸. 세 배도 날수 있는 그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뭐 이건 조금 뭐 기분 나쁘게 들으시 말까,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이제 그 작가님께서 쓰신 책은 경매 책 중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고, 사실 맞습니다. 경매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알 수도 없고 네. 일반인분들은 거의 모른다, 또 경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 관련 베스트셀러 차트를 보면은 내가 뭐 아파트 뭐 빌라 사가지고 뭐 몇십억 벌었다 뭐 이런 류의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가님 책을 봤을 때는 그 지분 경매에 결국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신 이유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고 돈이 잘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20대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드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경매 뭐 빌라를 뭐 낙찰 받아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는 현재 시점에 여전히 유효한 방법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분으로 일반 경매 그냥. 일반 경매,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운 좋은 몇 명만 조금 시세 차익이 뭐 감정가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시세가 급격하게 그 사이에 뭐 올라가가지고 운 좋게 또 차익이 나는 분 외에는 오히려 일반 부동산에서 금매물 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경매책들은 이제 운 좋게 부동산 상승기 초입부에 낙찰 받아가지고 시장이 상승하면 돈을 번 거지, 뭐 경매라는 수단 때문에 그걸 잘해서 돈을 번건 아니다. 거의 힘들 거라고 봐요, 그렇게는.
그럼 이제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특수 경매 네. 그 중에서도 지분 경매는 네. 우리가 좀 잘 배우면은 돈을 좀 벌 수 있을까요? 무조건 봅니다. 무조건 벌어요. 예예. 예. 네. 왜 그러냐면 네. 일반 사람도 소송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쵸.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 지분 경매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라는 건 이제 공부하는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송을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협상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소송과 협상을 제가 이제 지분 경매 책을 요번에 출판한 게 네. 세 번째 책인데 조금 심화로 더 들어간 건데요. 네. 기초 1편의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 책에서는 네. 소송과 그 협상에 대해서 기초부터 읽으면은 누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구나. 물론 그거 책을 다 읽는다 그래서 100% 다 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쵸, 그쵸. 일단은 기본 골자를 알 수 있게끔 네. 할 수 있는데요. 소송과 협상을 법대에 나오지 않아도 셀프로 혼자 할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풀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의 구성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공유물 분할 소송이에요. 네. 민법에 의해서 네. 그리고 하나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이 두 가지 소송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딱 있어서 네.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배워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파트나 다세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수익은 나는데 아 이게 무슨 소송을 하고 다 했는데 너무 높게 사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이 세계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뭐랄까 수익이 더 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별 외인데 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지분 아파트나 선순위 임차인 있는 다세대 주택에 투자한다면 네. 이거는 이제 뭐 또 구상권 청구 소송이라든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이런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공략할 수 있는 이런 공부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수익을 꼭 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법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보고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 지분 경매라는 거는 우리가 지분 경매를 공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법 공부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일반적인 경매는 이제 약간 부동산이 호황이냐, 네. 불황이냐에 따라서 그게 수익이 나냐 아니냐 결정된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분 경매는 뭐 호황과 불황을 좀 안 타고 내가 그냥 잘 들어가서 가격만 잘 받으면은 다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일반 경매는 매도를 하려 그러면 네. 자기가 이제 낙찰을 받아서 네. 또 엑시트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매도는 일반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분 경매는 엑시트한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다 그래서 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살 때부터 목표가 누구냐면 타공자예요. 그 물건에 네네. 나머지 주인이 네. 엑시트에서 그러니까 매도해서 우리가 매도해서 매수해서 사가는 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필요 위해서 사는 거지 뭐 시가가 떨어졌다든가 뭐 경기가 좋아서 사고 타공인자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네. 우리가 낙찰 받을 때부터 네. 이기는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분 물건을 무조건 산다고 해서 타공유자가 사주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네. 공부해서 타공유자가 사줄 수밖에 없는 물건을 공략하면 되겠죠. 그러면 시세와 네. 또 이런 그 경기의 부침에 따라서 이런 그 가격과 또 투자 수익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하나 나왔다. 그럼 이제 그게 뭐 부부 공동 소유면은 맞습니다. 이제 남편이 2분의 1, 아내가 네. 2분의 1 갖고 있는데 네.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 네. 그 남편이 2분의 1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좀 잘해서 내가 낙찰 받으면은 그 부인이 어떻게 보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그냥 가장 일반적인 뭐 지분 경매 사례를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작가님께서 이제 정말 좋아하는 정말 특수하고 복잡한 그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수익을 기대해 보시는 거예요? 보통은 100% 보고 있거든요. 두 배? 네. 와. 보통. 네.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물건에 따라서는 10% 15%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도저히 이제 일반 경매인들은 다 버렸다 그러는 물건인데 그걸 심층 분석하고 네. 또 전략과 프로세스를 갖고 네. 공략하면 뭐 우리 그 실전반의 제자들 중에는 네. 뭐 3배, 4배까지도 나는 이런 경우 뭐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물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100% 정도는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그 이번 책을 보면은 이제 단순히 지분 경매만 뭐 잘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지분 경매에 하나 덧붙여 가셔가지고 이제 네. 이게 이제 파생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결합 상품이죠. 네. 네. 그럼 왜 결합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로 지분 경매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접하는 게 일반 아파트 지분, 네. 다세대 주택 지분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쉽고 누구나 한번 책만 읽어도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일반 경매로 그러니까 지분 경매 자체가 처음에는 네. 특수 경매였는데 그 정도는 이제 일반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아파트나 다세대보다는 네. 토지 쪽을 많이 공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토지 시장은 시장에 일반적으로 낙찰받아서 내놓는다 그래서 엑시트하고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토지의 지분은 상대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꼭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물건을 공략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지, 그럼 토지만 그냥 하면은 이거 조금 어려운 분야인데 네네.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 분할은 일종의 네. 토지의 지분인데 내 지분만큼 토지를 분할해서 번지수를 갖고 그냥 땅을 가져오는 게 현물 분할이에요. 대금 분할은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네. 형식적 경매에 가지고 지분만큼 배당,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 뭐 땅에 따라서는 또 물건에 따라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틀리지만은 이렇게 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묘지를 네. 그러니까 묘지라는 건 뭐냐면 묘지가 원래부터 있는 땅이에요. 네.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있다 그래서 일반 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쵸. 피해야 돼요. 절대 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오히려 그런 물건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묘가 있는 땅만. 네. 근데 그게 그냥 일반 땅이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묘는 있는데 지분이에요. 아, 예. 그렇다 그러면 서로 협의가 안 되면요. 네. 현물 분할이라든지 대금 분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금 분할로 유도할 건지 현물 분할로 유도할 건지는 공부를 네. 해서 네. 판례와 여러 가지를 공부해서요.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비법과 또 테크닉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네. 이 분묘, 그러니까 묘지를 수호하는 의지가 있는 땅들이 있어요. 아, 그쵸, 그냥 일반 묘지가 아니고 선산인 거고 맞습니다. 네, 네. 가족묘라든가 네. 종중의 묘라든가 비석과 또 이런 그 봉분이라든가 네. 이런 게 굉장히 뭐랄까 리치하고 부자 집안의 네. 묘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물 분할이나 대금 분할을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남은 게 하나가 있죠. 네. 조정, 그쵸. 협의 네. 내 걸 사가야죠. 바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두 가지 기둥 네. 소송과 협상 이 두 개를 공략해야 된다. 네. 뭐 소송만 알아서도 안 되고 네. 협상도 그냥 일반 상식의 협상이 아니고 정말 전문가적인 협상. 네. 물론 이런 협상이나 소송은 지분 경매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일반 우리가 비즈니스하는 CEO라든가 또 많은 비즈니스하는 분들이 네. 또 이 공부를 해서 지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우리 제자들이 항상 그래요. 지분 경매 공부하러 왔더니 소송과 네. 협상 배워서 실제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정말 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략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지금 소송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거냐 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책도 이렇게 쉬운 책이 없고 이러다 그쵸,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과 또 이런 게 책에도 수록돼 있고 네. 또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딱 생각했을 때 분묘 기지권이 있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그저 네. 지분 경매만 더 사람들이 기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합을 한 거예요. 네. 그런 그 경쟁률을 네. 따돌리기 위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진짜 그런 네. 물건들은 몇 명이나 들어와요? 보통 네. 몇 차에서 6차까지 되고 몇 명이 들어와요? 조금 요즘도 약간 좀 알려진 것 그런데 요즘은 한 40에서 50% 정도 감정가에 네. 들어오고요. 네. 한 1년 전만 해도 한 25%대 정도에서 샀어요. 네. 그러니까 그 50% 이상에는 네. 사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공부를 해도 그리고 그런 물건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물건이 많은가요?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분묘만 얘기했지 네. 아직 예를 들어서 지분 경매 플러스 도로라고 생각해요. 네. 도로도 머리 아파서 잘 안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아까도 조금 잠깐 언급했던 선수님 차이 있었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결합 상품이죠. 그럼 그 만약에 그 감정가 대비 이제 그 입찰가가 50% 정도가 떨어졌을 경우에 네. 그럼 몇 명 정도 경쟁이 들어오나요? 보통은 3대 1? 3명 정도 들어오나요? 네, 4대 1 뭐 이 정도 선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지분이라는 게 뭐 다 50도 50은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뭐 15%짜리도 있을 거고 뭐 25%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이런 지분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럼 일단은 해볼 만한 건가요? 아, 크면 안 됩니다. 크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예. 너무 많이 사면 네. 내가 오히려 불리해지죠. 네. 반대로. 네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작은 걸 사는 게 좋죠. 오. 뭐 예를 들어서 네. 25분의 1이 나왔다든가 네. 네. 뭐 4분의 1이 좋냐 25분의 1이 좋냐 네. 저는 25분의 1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25분의 1이면 거의 4%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우가 고래를 이긴다 네. 뭐 이런 표현도 있듯이 네. 지분은 작을수록 좋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네.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돈도 적고, 그렇죠. 상대방이 인수할 만큼의 금액도 되고. 맞습니다. 근데 너무 커버리면은 포기해버리자 이럴 그렇죠. 수 있죠. 내가 과반수가 넘어가면 네. 상대 걸 오히려 사와야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네. 그러다 보니까 과반수 넘는 거는 피하죠. 근데 과반수를 또 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든 거예요. 이건 네.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명동의 빌딩 지분도 나와요. 네. 타워 팰리스도 나오고요. 네.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 지분도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작게 나오냐 크게 나오냐에 따라 틀린데 뭐 과반수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물건들을 오히려 나머지 지분을 사오는 전략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분 경매는 지금 질문 잘 하셨는데요. 네. 비율에 따라서 네. 전략이 또 달라져요. 많이 샀을 때는 네.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본이 좀 있어야 돼요. 내 것도 많이 샀지만 그쵸, 그쵸. 타공이자 것도 사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부분 조금만 뭐 공용불능 소송이라든가 네, 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한 가지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요번 책에 지분경매 플러스 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예, 그 이제 뭐 말씀을 후에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또 결합 상품으로서 파생 상품이 또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다수의 지분을 이제 입찰해서 낙찰 받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나머지 지분도 살 생각으로 입찰을 해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돈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그쵸, 네. 전략이 안 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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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는 지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유리하다. 상대도. 네. 금액 부담이 안 되니까 그쵸, 그쵸. 빨리 사가고 그리고 협상도 쏘아라고 예, 예. 나도 부담이 안 되고 소송이 예를 들어서 네.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금액이 이제 작다 보니까 네. 별로 부담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협상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만약에 분묘기지권이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25분의 1만인 예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그 사람만 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똑같이 25분의 1로 25명이 나눠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거는 네. 안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공유된 네, 사람 있으면은. 네, 네. 그런 거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기는 게임만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 지금 질문의 내용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아, 그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입찰하러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법이 있어요. 네. 그 툴이 있어서 요런 요런 조건에 있는 물건을 하면 어떤 수익률이 난다는 기본 데이터가 있어요. 네.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공유자 수는 적고 지분도 적고. 네. 그런데 좋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거 잘 공개 안 하는 건데 네. 가족으로 구성된 게 최고입니다. 아, 그치. 그건 이름으로 유치해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냥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네네네. 사는 지역, 그쵸. 나이, 네. 이름 돌림자 네. 이런 거 보고 그리고 타 공유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네. 갑구를 보면 네. 타 공유자의 주소지가 있어요. 네. 그럼 주소지에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또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이분이 재력이 있는 분인지 아, 그 자가일 수도 있고 네, 뭐 인천일 수도 있다. 네, 그런 걸 유치할 수 있거든요. 야.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야, 네. 네네. 그래서 이기는 게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매 공부라고 해서 네. 막 권리 분석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기초적인 공부네요, 이거는. 진짜. 맞습니다. 네. 진짜 돈 버는 공부가 아니네요, 그건. 그리고 지분 경매는 네. 그 일반 배당이라든가 이런 권리 분석하는 게 네. 전혀 필요한 건 아니,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네, 네. 제가 볼 때는 분석하는 거에 10%에 지나지 않아요. 권리 분석은 네. 오히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타 공유자의 생활 뭐 이런 그 정도 네. 또 나이대 네. 뭐 이런 그리고 분묘 봉분의 네. 뭐 분위기 또 잔디의 상태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보는 게 있거든요. 잔디 상태까지 당연하죠. 왜냐면 네. 가을에 갔는데 네. 임장을 네. 이거 뭐 잔디 하나 추석이 다 돼가는데 네. 뭐 손 하나 안 된 거 몇 년씩 이런 거는 저희가 안 들어갑니다. 아, 관리를 방치해놨으니까 예, 예. 그런 거는 네. 수호 의지가 없죠, 그 토지를. 그런 걸 이제 유추하고, 네. 뭐,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것 부분들은. 네. 네. 산림청에 이제 이마를 이제 팔아가지고, 네. 이제 돈을 버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분묘기지권 여부는 상관없는 거예요? 분묘가 있어도 산림청에서 사주는 경우도 많아요. 지분도 사나요, 거기서? 지분은 안 사고요. 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네. 어떤 구조냐면, 네. 일단은, 낙찰을 받아요, 지분을. 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현물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만 딱 띄어내는 거예요. 네. 그건 너무 쉽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대가 현물 분할을 해달라 그러면 그걸 제일 좋아해요. 현물 분할을. 네. 그러면은 그게 맹지든 뭐든 그쵸. 국가에서 이제 사주는 게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네. 1번 조건이 네. 국유림 근처에 있어야 돼, 땅이. 그러니까 국가 소유의 임야 근처에 있는 지분이 나온 토지를 찾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찾으면 국가에서 안 사줍니다. 오, 그래요? 오히려 반대예요. 네네. 제가 지금 아까 이 인터뷰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공통점이요. 네. 계속 들어보면 알겠지만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하는 건 나쁘다 그러고 나쁘다 생각하는 걸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만 공략하고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경쟁력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실 때 임야가 개발이 되고 좋은 거는요. 네. 일반 시장에 팔면 매각이 됩니다. 엑시트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에 파는 건데 산림청은 네. 개발이 안 되는 땅을 개발을 해서 그 땅에 뭐랄까 국가에서 소유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 기본 목적이. 네. 산림청에서는 그래서 국유림 옆에 붙어 있는 땅이면 무조건 삽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삽니다. 왜 그러냐면 국유림으로서 그냥 관리해서 국가 그 조림 사업이라든가 네. 이런 사업하는데 사적인 어떤 재산을 갖고 있으면 민원도 들어오고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국유림 땅은 어떻게 쳤냐?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 제가 쭉
써놨는데 네. 그런 땅들을 공략해서 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가지고 내 땅을 만들어서 네. 그리고 원래 산림청에 이 매도를 하려면 네. 경매로 매수한 땅은 네. 1년이 지나야 산림청에서 사줘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소송하는 겁니다. 그 기가 어차피 네네. 어차피 경매로 사면 네. 못 거기에 잘못 읽어보신 분들은 경매로 낙찰 받으면 산림청에서 매수 안 해준다는데요. 아닙니다. 기간이 지나면 사주는 데 1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네. 파는 거예요. 뭐 산림청이 뭐 사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뭐 좀 비싸게 사줘야지 좋은 거잖아요. 네. 뭐 적절하게 잘 보상을 해주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네. 자기가 보유한 땅을 갖다 팔라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이제 단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네. 못 팔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바로 악산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맹지 네네. 도로도 없고 막 이런 네. 땅 네. 그리고 또 구귀림 근처가 굉장히 뭐랄까 숲이 우거지고 막 이런 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들은 엑시트 할 수도 없고 또 경매에 나온다 그래도 지분인데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바로 거기에 공략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얼마 정도 떨어지냐면 네. 예를 든 거예요. 네. 1억짜리 감정가가 네. 900만 원에 나와도 안 사요. 그쵸, 안 살만하죠. 네, 네. 안 살만하죠. 바로 900에 네. 샀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산림청에는 기중단가라는 게 있어요. 네. 한 번 정해진 게 아니고, 네. 1년에 한 번씩 지역마다 다 틀려요. 네. 그거는 전화하시면 알아요. 산림청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든 거예요. 네. 강원도 양양에 있는 구기림 네. 옆에 임야가 지분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게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금액도 어느 정도 되고 몇억 되는 건데 뭐 불과 몇 천만 원에 돼 있는데 아 요거 한번 산림청에 팔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산림청에 전화하시면 돼요. 지분을 대고 네. 이거 사줍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네. 담당이 엄청 그 친절하게 거기는 구기림이 가깝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못할 것 같습니다라든가 매수할 수 있는데 기준 단가는 예를 든 거예요. 네. 우리가 그 기준 단가 이하에 그게 이제 공시지가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500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매수해 주는 단가는 1,000원이에요. 네. 산림청에서 그러면 두 배 남는 거죠. 네.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때 들었던 가격은 뭐 100% 확정인가요? 그냥? 그럼요. 그거는 그 산림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네. 일반인들이 빨리빨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면 네. 그 담당이 다 가르쳐 주고 또 친절하신 분은 그런 거를 또 메일로도 보내주세요. 와. 왜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산림청도 네. 매수해야 되고 산림청에 지금 임야를 매도하는 이 사업이 네. 오래됐는데 네.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파는구나 아무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도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거하고 네. 비슷한 사업이 또 그 농과 밭을 네. 여기 또 국가에서 사주는 그 농지 연금 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지분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책에는 표현이 없지만 네. 과거에 이제 1탄, 2탄으로 냈던 책에는 네. 그 농지 연금이란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네. 이걸 지금 또 구도가 서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은 농지 연금 쪽에도 이렇게 관심 가지시면요. 네. 산림청과 유사합니다. 근데 평생 네. 많이 받으면 월 300만 원대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분 물건을 사서 그거는 아까는 임야를 얘기했죠. 네. 임야는 산림청 네, 네. 전담 네. 농지연금은 농지은행에 네.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많이 홍보를 못 해가지고 네.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작가님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은 그냥 여기 산이 지분으로 나왔네. 되게 근데 험하고 진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서 막 진짜 막 감정가에 막 15% 막 이렇게 내려갔네. 예, 예. 하면은 산림청 전화해 보면 내가 이제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게 딱 나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럼 현실적으로 뭐 그래도 아는 사람 몇 명 있을 테니까 네, 네. 들어온 사람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 얼마나 될까요? 그건 이제 본인이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뭐 아무리 없어도 50% 이상이에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와. 1년에 한 번 사주거든요. 네. 근데 연초에 그 예산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그 날짜도 담당하고 물어보고 네네. 언제 발표를 하는지 기준 단가는 전년도 거를 생각하면 된대요. 전년도보다 조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몇 원 거의 없다. 차이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뭐 경매 낙찰 받고 1년도 기다려야 되고 네. 뭐 말씀 소송도 좀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그 예산 소진도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좀 꺼리는 거 있긴 있겠네요. 예, 그렇지만은 뭐 조금 작은 금액으로 그쵸. 이렇게 예. 좀 묻어 놓는다는 이런 마인드가 있다 그러면 네. 공략하면 너무 쉽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경매 투자할 때 사실 대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대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대출은 거의 안 나오는데요. 이런 거는. 근데 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줄게요. 우리 실전반 제자 중에는 작년에 강화도에 있는 분묘가 있는 네. 바다가 보이는 지분을 샀어요. 네. 한 6분의 1 정도 샀는데 금액이 꽤 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한 예를 든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물건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네.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억이라면 네. 한 4천만 원을 샀습니다. 네. 지분을. 네. 근데 거기에 4천만 원에 네. 80%가 네. 수협에서 지분인데도 네. 대출이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고요. 물건마다 다르다. 물건이 좀 괜찮으면 네. 수협에 이런 수협이라든가 시중은행은 잘 안 해주는데 네. 이제 그 새마을금고라든가 수협 또 이 지방 같은 경우에 농협 네. 이런 데서는 담당자하고 잘 얘기를 하시면 지금은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지분 경매하고 대부업을 이제 네. 결합해 가지고 이제 해볼 만하다 사업을 네. 해볼 만하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비즈니스 구조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이게 네. 대부업이라 그러면 이제 조금 난 대부업 이런 거 하기 싫은데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미지가 좀 예.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 지분 경매를 통해서 지분 경매만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 주다 보니까 네. 오히려 내가 그러면 대부업 공부를 해서 이 대부를 일반 그 소비자 금융 대부 재산 금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걸 공부해 가지고 허가를 내면 근데 요즘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일반 대출을 해준다는 이 대부업체를 낸다 해서 네. 영업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몇십 년씩 했던 대부업체들이 이미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대부업을 배워서 내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준다 그런다고 손님들이 뭐 이렇게 찾아오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금리 경쟁력도 아마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나는 지분 물건만 전답도 좋고 임야도 좋고 또 다세대 아파트도 네. 지분만 전문으로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이걸 통해서 그거 뭐 돈을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줬는데 네. 변제를 못 해가지고 이걸 돈을 떼임 어떠냐 이런 이제 염려가 있잖아요. 그쵸. 당연히 그것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네.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 물건하고 달라서 지분은 또 이게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알고 제 말씀을 들어보면요. 네. 여기에 기회가 생깁니다. 지분을 아파트나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세대 주택을 낙찰받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하물며 지분으로 대출을 했는데 갚지 않는다 그러면 네. 그 물건 대부업자인 내가 만약에 대부업자라면 네. 그 물건 저는 낙찰받으러 경매장에 내가 갑니다. 우리가 일반 경매는 네. 채무자,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는 경매에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법으로. 네. 근데 경매 입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외에는 누구나 다 돼요. 그러면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되냐? 당연히 됩니다. 근데 내가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있고요. 네. 나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빌려줄 때는 예를 든 거예요. 네. 연 12%에 빌려줬는데 네. 이게 변제를 못해서 연체가 됐을 때는 네. 법정 이자율이 24%거든요. 네. 24%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금액이
엄청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1년만 놔둬도 네. 이 내가 받을 금액이 높아서 네. 이걸 갖다 우리가 일종의 부실채권으로 얘기하면 부실채권이 되는 거죠. 근데 부실채권의 채권자가 이제 낙찰받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빌려줘서 네. 이자를 받아서도 좋지만 안 갚았을 때는 내가 오히려 경매 입찰장에 간 것 같이 그 물건을 낙찰을 받는데 타 공유자의 정보를 이미 돈을 빌려줄 때 제가 다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라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변제를 못 받았을 때 낙찰을 받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지분 물건을 그냥 입찰을 갔던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다세대주택이나 네. 아파트는 경쟁률이 높아서 낙찰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책에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쓰진 않았어요. 네, 네, 이 부분을. 근데 이제 이게 인터뷰가 되다 보니까 네, 네. 제가 이걸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그 질문을 혹시 네, 하시면은. 네. 그래서 여기에 또 파생되는 게 이제 제가 낙찰받고 묶여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이걸 또 매수해 주는 사업도 합니다. 와.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두 번째 아까 지분 네. 대부에서의 그 두 번째 그런 상품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네. 오래 했어요. 네. 묶인 물건 지난주에도 하나 사줬는데 네. 서울 시내에 있는 다세주택 지분을 어떤 분이 모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간단히 배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이 공부는 정말 선수 그쵸. 전문가가 네. 되겠다는 분들은 이제 저하고 공부하면 네. 이런 것도 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렇다 그러면 묶여있는 지분 경매가 뭐냐? 네. 그냥 일반 지분 경매 학원에서 공부해서 네. 간단한 소송으로 진행했는데 책값이 안 되는 거예요. 엑시트가 안 돼. 그쵸, 네. 뭐 사람이란 거는 각인각색 뭐든지 사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타공유자가 무조건 팔고 사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샀는데 막 2년, 3년이 걸려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네. 이거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하다가도 너무 어려운데요. 막 컨설팅이 어렵다고 하시는 네. 분들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파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매수해 줍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또 해결했는데 지난주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4분의 1 다세대 지분이에요. 네. 그 지분을 해결이 좀 안 됐어요. 아무튼 여기 얘기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한데 네네. 그거를 얼마에 주고 샀냐면 이분은 3,600만 원에 낙찰 받았던 거예요. 네네. 4분의 1 지분을 왜냐면 원룸 같은 게 조금해서 그러니까 다세주택 뭐 방 두 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원룸 많은 것 중에 이제 일부 4분의 1을 사신 거예요. 그거를 1,800만 원에 매수해 줬습니다. 야, 절반을 사셨네요. 네네. 근데 그거 지금 시세는 6천만 원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건 책에 지금 표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터뷰를 들으시는 독자 여러분께서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책 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보너스를 드리는 네.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런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나는데 분명히 풀 수 있습니다. 와. 자신도 있고 그래서 6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묶여 있어서 이런 거 결국은 내가 산다는 얘기는 묶여 있는 물건은 잘 공부한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분 물건은요 네.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묶였다는 그걸 그 사례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왜 네. 그게 지지부진할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한 가지 경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절차를 밟든 뭐 하든 간에 통지가 가야 되고 그래서 연락이 가야지 뭐가 진행이 될 텐데 뭐 주소지가 뭐 이상하든 뭐 행방불명이 됐든 뭐 연락을 안 받아서 못 받아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진행이 멈추는 경우밖에 생각되지 않거든요. 다른 경우들이 많은가요? 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래요? 네. 네. 지분은 왜냐면 네. 일반 예를 들어서 무담보 채권 같은 경우 채권 양수도 제 책에도 좀 표현이 돼 있는데 네. 채권 양수도 같은 경우에 무담보 채권은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주소 보증도 받고 뭐 이러는데 네. 이거는 이제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네. 타공유자 주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염려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재산이 있기 때문에 네. 지분이지만 네.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아, 세금 내고 있구나.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이 끝까지 안 되면 네. 무조건 소송을 걸어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그러면 판사님이 이제 또 소장을 그 타공유자한테 보내게 되겠죠. 네. 그러면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낼 때와 똑같이 안 받겠죠. 네. 주소지 불명이라든가 이사 불명이라든가 뭐 폐문 부재 뭐 이런 게 나올 건데 네. 그러면 이걸 초본을 띄어서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보증서가 나오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주소가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것을 판사님한테 신청합니다. 사실조회 촉탁 신청과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 있는데 네. 문서 제출 꼭 명령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물건 부동산 등기소에 네. 나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잖아요. 네. 그 세무 재산세를 내고 있는 홍길동 씨의 네. 그 주민등록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 100% 옵니다. 그러면 그 판사님이 네. 나한테 다시 보내요. 이 사람 네. 주민등록번호는 요거니까 네. 그 주민센터에 가서 가까운 네. 주민센터에 가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내밀면 네. 바뀐 초본이 나와요. 아. 그래서 끝까지 찾는 거예요. 아. 끝까지 못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소자가 된 사람 외에는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지분 경매는 주소가 바뀌더라도 네. 그것 때문에 그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에요. 타공유자가 네. 사주고는 싶은데 네. 이 사람 사기에는 너무 자기가 볼 땐 비싸다는 거예요. 시간 끌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심지어는 그 수익률 차이가 있는데도 안 사주는데 네. 만약에 시세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타공유자가 도저히 안 사주잖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아예 가격에. 네. 그래서 시간 끌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제가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또 아니면은 뭐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또 해결해 주는 이런 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협상이 중요하네요.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협상이 이제 첫 번째 네. 그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한다든가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서로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면 맞아요. 오래 갑니다. 네, 맞아. 지분 경매와 대부업을 결합시켜서 이제 돈을 버는 그 이해한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뭐 지분 경매로 받은 거는 은행에서 잘 대출 안 해주니까 네.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자. 네. 그럼 일단은 뭐 연 12% 네. 법정 이자율은 최대 24%까지 네. 해서 일단 고금리 장사를 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만약 근데 이게 항상 우려가 되는 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 네. 이건데 일단 담보가 잡혀 있는 거기도 하고 돈을 이제 계속 안 준다 하면은 나는 경매로 붙여서 네. 그 물건을 내가 이차를 하든지 네. 아니면 다시 뭐 돈으로 바꿔서 받든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야. 그 경공매 시장에서 이제 도로 투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일반적으로 또 이제 도로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분경을 네. 빼더라도 네네. 그 이 도로 투자 하시는 분은 왜 하시는 거예요? 이 도로가 네. 우리가 바둑으로 얘기하면 네. 외통수입니다. 근데 특히 네. 아, 그냥 도로 지분이 아닌 도로를 사게 되면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로를 왜 못 들어가냐면 네. 그거 도로를 갖다가 내가 무단으로 막거나 그러면 도로교통법 그쵸. 위반도 되고 막 그러니까 네.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도로를 필요로 하는 도로 옆에 있는 건물주들이 네. 뭐 어차피 막지도 못하는 거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뭐 대수선이나 또 아니면 네. 건축을 새로 한다든가 이럴 때 네. 도로가 예를 들어서 국가 도로면은 괜찮은데 네. 사도, 네. 사설 도로라든가 현황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주인의 사용 승인서 도장을 받아와야 돼요. 안 주겠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공략하는 도로가 있어요. 무조건 도로가 아니고 네. 예를 든 거예요. 네. 공단 같은 거 있어요. 사설 공단. 그러니까 국가 공단 말고 네. 아주 공장 한 20개 정도 밀집돼 있는 근데 뭐 공장도 있고 또 중간에는 뭐 가정집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런데 요 도로가 이상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공장
건물주들이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경매로 나온 거예요. 네. 이런 걸 사게 되면 여기서 표현하면 뭐하지만 네. 무조건 조종으로 사갑니다. 누가 사가요, 그거를? 그 건물주. 건물주들이. 공장. 아니 그럼 도로 만약에 도로에서 이제 만약에 도로가 지분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6분의 1이 돼 있다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뭐 내가 도로 땅을 팔 수도 있고 뭐 지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료받기에는 네. 너무 작아요. 작아요? 예. 아. 그러니까 지료 공략하는 게 아니고 네. 무조건 파는 거군요. 예. 근데 그냥은 안 사니까 네. 소송을 한번 하죠. 아 그럼 이 6분의 1씩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처분은 네.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아.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대부분이 네. 그 공유자가 사가요.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실제 투자 사례들이 많고 네네. 한 2주 전에도 포천에 있는 도로인데 네. 아주 작아요. 조금 해가지고 한 감정가가 150만 원짜리인데 네. 요거 지금 330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와, 야 대박이다. 그럼 이 도로 투자 관련된 뭐 지분 물건들도 많이 나오는 편일까 어떤가요?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칭하고 네. 물건을 초이스하고 분석하고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은 뭐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네, 네. 낙찰을 어떻게 받는지 그런 것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하면 네. 낙찰 받는 공부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분 경매의 파생상품 제일 뒤에 6장이 그 낙찰률에 대해서 낙찰받는 그런 그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써놓은 게 있는데 네. 뭐 어차피 내가 물건을 확보를 해야 그 다음에 뭘 하든지 하지 그쵸. 공부한 다음에 경매 공부한 다음에 낙찰을 못 받아가지고 공부 포기하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가르쳐드리는 부분이 네. 일단 공부했으면 낙찰을 받는데 비싸게 받는 건 소용없고 작게라도 한번 연습은 해보고 낙찰은 받아봐야 된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분 경매로 나온 도로 투자의 핵심은 주변의 개발 가능성이라고 보면 될까요? 개발 가능성보다는 네. 아까 분묘 있는 것 같이 네네. 타 공유자가 아, 사갈 수 있는 거냐 살 물건이 아니냐 아니면 그게 이건 가족이 아니고 네. 그 건물주와 밀접한 도로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가 있으면 그 옆에 그 저촉된 도로와 접한 네. 그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게 노하우입니다. 네. 그 이제 법정 시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는 지분 경매 물건 이거는 네. 이제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아 이런 게 어떤 거냐면요. 네. 예를 든 거예요. 네. 시골에 네. 그냥 개인주택이에요. 근데 건물은 A라는 사람 거예요. 네. 근데 밑에 토지가 2분의 1씩으로 A하고 B 2분의 1씩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B에게 나온 거예요. 지분으로. 토지만. 건물은 있고 네. 토지의 2분의 1 B 지분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사기가 힘들죠. 그쵸. 바로 왜 사기가 힘드냐면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머리에 걸려서 그래요. 오히려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은요, 이거 네. 그냥 들어갑니다. 네. 공부 안 해서. 네.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네.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거 법정지상권 성립되면 어떻게 하려고 들어가느냐, 네. 그것만 물어보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네. 법정지상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요? 왜 그러냐, 네. 나는 건물을 산 적이 없어요. 네. 토지만 샀기 때문에 네. 내가 토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법원에 내면 네. 판사님이 상대방은 법정지상권을 계속 답변서에 얘기하거든요. 네. 판사님이 1절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청구 취지에 구하는 청구는 네. 요 토지만 공유물 분할을 해달라 그랬지. 이거 뭐 건물을 철거를 해달라든가 지료를 달랜다든가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네. 법정지상권은 내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면서 네. 부가적으로 지료 청구 소송을 했다든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했을 때는 판사님이 당연히 언급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의 키가 뭐냐. 네. 제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면서 청구취지에 공유물 분할 소송, 그러니까 토지 2분의 1만 좀 견물 분할을 해주든지 대금 분할을 해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네, 네. 보통 우리가 경매 법원에서 배우는 법정지상권을 염려하시겠지만은요. 판사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절 얘기 안 하고 밑에서만 판결을 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위에 건물이 있는데 밑에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네. 이거 이상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소송에서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이 난 이후에 그 판결에 의해서 또 다른 분쟁이 생긴다면 그런 판결은 판사님이 내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대금 분할이나 현물 분할할 수 없죠. 그럼 남은 게 뭐죠? 아까도 말씀했듯이 조정. 네, 조정. 네. 근데 건물도 A, 네. 토지 반도 A니까 네. 판사님이 A한테 야, 너 B를 사야 전체가 A잖아. 그렇죠. 그래서 종용합니다. A한테. 아, 사라고? 그럼 가격은요? 그게 협상입니다. 아, 그럼 그 조정의 자리에서 협상 가격도 거예요. 이제 협상이 네. 되는 건가요? 아,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네. 조정 그러면 이제 재판정이니까 뭐 거기서 흥정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조정은 조정실이라 그래서요. 네. 여기 지금 우리 스튜디오 같이 네.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회의실하고 판사님이 처음 들어오셨다가 네.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조정관이 네. 들어와서 A란 분한테 그리고 매수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럼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가 저예요. 네, 네. 그럼 저한테도 매도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그럼 얼마에 매도하실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네. 1억의 감정가인데 네. 5천에 샀어요. 네. 그럼 저는 당연히 1억을 부르죠. 그럼 상대방의 반응은 그러면 상대방은 비싸다. 네. 그건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 그쵸. 우리 동네 시세 내가 알아보니까 7천만 원이다. 네. 그래서 난 7천에 사겠다.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협상된 겁니다. 양쪽에서 가격을 제시하면. 물론 차이는 있죠. 7천과 네. 1억. 네. 그래서 둘이 협의가 안 되면 조정관이 B 원고 네. 잠깐 복도에 나가 계세요. 네. 부르면 들어오세요. 그런다고요. 네. 그러면 A한테 네. 이거 1억이 지금 감정가고 저쪽에서 주장하긴 1억 아니면 안 팔 것 같은데 금액을 조금 올려주십시오. 네. 그렇다면 내가 좀 B를 설득시켜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네. 그냥 일반 상식으로 막 얘기하면요. 네. 그냥 내가 볼 때는 금액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상 전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인터뷰할 네. 전에 두 네. 개의 기둥 네. 소송과 협상.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부분이 소송 얘기 많이 했고 법 얘기 많이 했고 네. 또 지금은 이제 소송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조정에서 이긴다는 건 내가 수익률을 많이 내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협상 공부하는 겁니다. 아, 그럼 만약에 B가 좀 욕심이 많아서 야, 나는 감정가는 절대 안 팔아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네. 판사님이 네. 판결 내려요. 아, 이렇게 딱 해라 그냥? 그러면 네. 현물 분할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러면 대금 분할하잖아요. 네. 그럼 A가 너무 불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금 분할 판결이 나오면 도로 사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네. 어떻게 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 조정해서 그 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도. 거의 다가 근데 네. 90% 이상이 조정이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조정이 안 돼가지고 네. 뭐 판결을 받고 여러저러 이유로 도저히 네. 해결이 안 되는 분이 네. 저한테 이제 파는 거예요. 아. 기간도 오래 걸리고. 네네네. 네, 네. 근데 그 거의 된다라는 그 말씀 속에 이미 작가님께서 다 그런 물건 들어가기 때문에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분석이 해서 될 것만 들어가시니까 거의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예. 맞습니다. 네. 네.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지금 현재 뭐 서울 교대역 부근에서 이제 이런 경매 강의를 가르치고 계신 거죠? 아, 네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고 뭐 어떤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이제 네. 그 이 연세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 어떻게 보면 고수들이 온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더 심층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소송도 하다 보면은 또 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도 같이 연구하고 또 공부를 그냥 이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기서 같이 공부하신 분이 낙찰을 받게 제가 도와드려요. 그러면 그 물건 처음 사서 내용 증명 보내서 타 공유자하고 협상하는 방법. 그러면 그걸 갖다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줍니다. 그럼 제가 그걸 듣고 같이 분석하고 공부 시간에 우리 실전반 제자분들 같이 들어요. 그 통화 내용을. 그러니까 아주 실전에 처음 해보신 분들은 정말 두렵거든요. 전화하신 것도.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이 듣는다고 여러 사례를. 그러면서 그걸 제가 분석해드려요. 이분은 통화하실 때 이런 버릇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얕잡아 보면 좀 안 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든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대답할 때 네네네. 막 네도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막 이렇게. 그 착한 분들이에요 되게. 근데 처음 이제 타 공유자가 탁 전화 받았을 때 그렇게 하면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투라든가 뭐 또 협상하는 법이라든가 또 소송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리고요. 아까 말씀도 드린다면은 지분경매 그 대법 중에 또 파생상품이 체계도 있는데 집행문 그러니까 판결문을 사고 파는 또 제가 그런 일도 해요. 판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뜯겨서 소송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근데 뭐 여러 저런 이유로 이 돈은 못 받고 있고 상대가 도망도 갔고 도저히 뭐 그냥 갖고 있는 판결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판결문을 뭐 아무튼 거래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뭐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또 그런 가르쳐주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분경매 플러스 대부업 플러스 채권 거래 그러게요. 이게 하나 더 파생상품이 되는 거니까 지분경매라는 거는 결합상품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다 얘기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거 외에도 더 많은 파생상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기본이 있냐 소송과 협상이라는 두 기둥이 기본이 깔려 있으면 그 다음에 본인들도 공부하다 보면 나만의 그 결합상품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것 같은데 맞나요? 뭐 그렇게 과찬이십니다. 아니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정말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런 시간을 또 마련해 주시고 이 인터뷰를 또 길게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인터뷰 이런 건 처음 해보는데요. 뭐 강의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말이 많았는데 또 제가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제 이메일에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뭐 재능기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언제든지 성장일기에서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 하고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또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분경매 파생상품의 저자 조홍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